미얀마와 방글라데시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기독교가 선교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 감리회는 아시아 감독회의를 개최하고 각국의 선교 상황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계속해서 강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시아 지역 감리교회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국 상황을 보고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도와 스리랑카, 대만과 미얀마 등 아시아 10개국 감리교 지도자들로 구성돼 있는 아시아 감독회의 참가자들은 언어와 문화가 다른 타국의 상황을 이해하려 시종 진지한 모습이었습니다. 我想教会的发展不是只有盖建教会就好，它需要有些策略。就是这个策略当中，那么在各个堂会、各个教会、各个地方，它怎么来配合？那透过这个会当中，我们就看到我们的责任。 And we share a lot. And also I find that there's good friendship and also a lot of laughter and also serious talking on matters of common interest. I believe we can address together and be of support to each other. 한국을 대표한 전용재 감독 회장은 남북 간의 갈등 관계를 설명하고 통일을 대비한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남북 분단 상황, 핵 문제 같은 것들 얘기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고 또 우리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하고 요즘 한국 교회가 약간의 그 침체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하는 것. 홍콩 람성체 총회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 동남아의 이슬람 확장을 경계하고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아시아 감독회의 정기총회는 오는 2018년 필리핀에서 열릴 계획입니다. 시채널 뉴스 강현철입니다.